자, 일단 첫 번째로 이 니트 칼라 제품 입어봤는데, 일단은 입었을 때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은,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빈티지한 느낌이 들어서 좋고, 요런 데 들어가 있는 선들 있잖아요. 요런 부분이 조금 더제 마음에 드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이런 제품들은 입을 때 부담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냥 내가 툭 걸쳤는데, 어딘가 모르게 또 신경 쓴 느낌이, 멋을 살짝 부린 느낌이 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또 밑단의 밴드도 여유로워가지고 약간 후리한 느낌 나는데 저 자식? 멋이 살짝 묻어나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만족도 높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자켓이 좀 물건이에요. 보시면은 누가 요즘 날씨에 자켓 드랍에서 자켓을 이렇게 빨리 사? 할 수도 있어. 근데 웬걸? 이거 봐봐, 엄청 얇아. 여기 보시면은 비치는 거 보이세요? 살짝 흡사 모기장 같은 재질이랄까? 약간 뭐가 잘 비쳐. 그래서 뭐다? 통풍이 잘 돼가지고 이런 간절기에 입기 딱 좋은 그런 자켓을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다양한 연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투웨이로 입기에도 굉장히 좋은 자켓. 그리고 함께 매치한 이 팬츠가, 저는 여기 와가지고 본 제품 중에서 이 팬츠가 제일 맛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이드에 이렇게 심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보통 사람들이 벨로 팬츠를 그냥 막 편하게 입기 좋은 그런 팬츠라고 생각하지만, 전이 팬츠를 입고 최소 저기 이태원 한남동 정도는 입고 갈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고 세련된 느낌을 가진 팬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지만 갖출 건 갖춘 그런 착장을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요 크로셰 셔츠랑 요 팬츠를 입어봤는데, 이거 진짜 솔직히 물건이다, 그쵸? 네. 저희가 앞으로의 모토가 조금 편안하게 영상을 좀 많이 찍고 싶어서, 그냥 진짜 저희가 오늘 쇼핑하러 온 느낌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일단 좀 물건이죠. 사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요즘 이런 펀칭 니트가 지루할 법도 한데, 이거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또 슬리브리스에 빠져 있어가지고, 약간 좀 섹슈얼한 느낌을 내기에도 좋다? 이런 부분. 이렇게 보이지? 살짝 마블링 같은데. 약간 이렇게 보이니까, 이 부분도 너무 좋고, 어깨도 드랍돼 있어서 이 부분도 좋고, 사실 잠갔을 때보다 풀렸을 때 조금 더 예쁜 셔츠 같은 느낌? 보다 이 바지가 내가 볼때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아. 우리가 SS의 그 스트라이프 팬츠가 인기 많았는데, 이게 더 인기 많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해 보일 수 있는데, 약간 동물 가죽 같잖아, 느낌이. 근데 소재감도 보면 엄청 생동감 넘치고, 핏감도 일단 너무 좋고, 그리고 어느 정도 보온성도 있고, 또 주머니가 이런 느낌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이렇게. 건방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착용하면은 충분히 예쁘고 멋있게 누구나 입을 수 있는 바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 너무 좋다. 지금 저희처럼 뭐 로퍼나 더비슈즈 같은 거에 함께 붙였을 때 진짜 완벽한 팬츠? 저 같은 경우에는 플리츠 셋업이 처음부터 눈이 좀 가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일본풍, 하라주쿠풍 아시잖아요. 네. 건방져 보이는 그런 네. 쉐입을 보여주고 싶은데, 요건데 딱 제가 상상하던 그 느낌이에요. 네. 어깨는 여유롭게 떨어지고 기장감 길고, 네. 그리고 또 팬츠는 플리츠가 잡혀 있어가지고 풍성한 여유로운 실루엣을 보여줘가지고 체형적으로도 보완도 해주고 소재감으로 시원함까지 챙겨간 그런 제품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내에 매치한 이 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잠가서 이렇게 목넥처럼 이렇게 연주를 할 수가 있더라고. 이렇게 잠가가지고 투웨이인 줄 알았더니 또 뭐가 있다? 여기 보시면 뭐가 더 있어요. 요즘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 둘러서. 목에 둘러가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한 쓰리웨이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셔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가죽 자켓도 컬러감들이 그냥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크림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좀 레트로함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파이핑이라 그래야 되나? 요런 부분들도 그렇고. 요 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드 플레어 핏감이에요. 요거는 보면은 좀 까칠까칠해 보이잖아. 실제로 입었을 때도 약간은 그런 텍스처감이 느껴지는 팬츠인데, 안감이 이렇게 돼 있어서. 형 성격처럼 까칠까칠하네. 근데 뭐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또 너무 부담스러운 플레어 핏감은 아니라서, 부츠컷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게 보면은 엉덩이가 지금 좀 빵빵해 보이잖아. 근데 이게 지금 샘플이라 그렇지 실제 출시는 조금 더 여유로워질 예정이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밑단이 밴드가 좀 강해서 이렇게 하면은 요런 느낌, 자연스럽게 이렇게 골반에 얹히고 여기 앞부분 살짝 곱창지고 요런 느낌이 또 매력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색감이 미쳤어요. 멜란지스러운 핑크 색감인데 네? 요즘 또 한창 핑크가 핫핑크지 않습니까? 네. 핑크 없는 남자가 어딨어. 네. 근데 내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요런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약간 좀 나의 칙칙한 옷장 속에서 약간 좀 색감적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니트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감도 굉장히 헤어리하고 막상 맨살에 닿았을 때도 그렇게 까슬까슬거리지 않고 포근하다? 네. 몽글몽글한 그런 촉감이라고 그러나? 근데 단점이 약간 좀 털이 좀 많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감안하고서라도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니트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여유로운 실루엣에 근데 소매 기장감 좀 짧아. 자,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텍스처감이 굉장히 특별해요. 생동감이 느껴지는 좀 오돌토돌하다 그러나? 이런 트러커 자켓이랑 플레어 팬츠를 입어봤는데 엄청나게 갑자기 세련돼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좀 더티한 섹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그런 정석 같은 느낌이야. 그냥 단순히 바지랑 자켓을 같이 입었을 뿐인데 사람 자체가 무드가 좀 달라진다 그랬더나? 아무래도 소재감 자체가 엄청 고급스러움도 느껴지고 사실 유스가 제안하는 블랙이 세련된 경우가 많아요. 블랙의 또 강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자켓이 M 사이즈인데 어깨가 좀 많이 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좋다. 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고 소매도 적당하고 이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데 이번에 셋업들이 옷 걸고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데 막상 입으면은 몸에 잘 녹아드는 느낌이 들어서 입어보셨으면 하는 느낌이에요. 이것도 유스의 해링턴 자켓도 알파카가 들어가 있다. 하나 툭 걸쳤는데 몸을 감싸 안아주는 그런 묵직함이 약간 좀 겨울을 보완해주는 그런 자켓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 툭 널어진 이런 여유로운 실루엣, 제가 가지고 있는 여유로운 실루엣의 팬츠들과 합이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자켓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뭐다? 합리적이다. 그래서 겨울에 이런 자켓 하나 있으면은 두고두고 잘 쓰지 않을까 그런 싶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벨루어 아까 시커머가 착용한 셋업을 착용해 봤어요. 근데 너무 좀 백수 같은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지퍼를 좀 내려서 입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너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기장 엄청 루즈하고 이렇게 밴드가 또 엄청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벨루어다 보니까 이제 광택감도 나고 뭔가 좀 흐르는 느낌이 많이 묻어나는 자켓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자켓보다는 팬츠 단품 연출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 느낌? 뭔가 이런 느낌으로 팬츠만 단품으로 쿨하게 입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핏감도 너무 좋고 뭐 허리 밴드라서 당연히 엄청 편하고 또 벨루어니까 가을 겨울에 입기에 따뜻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냥 쿨하게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이드에 이런 식으로 심이 또 들어가서 디자인적 포인트도 되는 것 같고 벨루어가 루즈할 때 밑단에 저렇게 먹어 들어가는 느낌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 괜찮죠?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전용화시 아니세요? 한림체육관의 정영화요? 약간 비슷한 느낌 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좋고 약간 백숙 같은 느낌. 제가 셋업 성애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함께 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 와이드 트라우저 브라운 색상한 거 맞춰가지고 약간 셋업 느낌을 연출을 해보았는데 그리고 이 와이드 트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문 사이즈를 착용했는데도 제가 허리가 의외로 맞아요. 근데 거의 살아 숨쉬지 못할 정도로 지금 쪼이기는 하는데 일단 핏감 굉장히 스트레이트 핏감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일자로 축 떨어지는 게 연미복에서 자주 볼 법한 그런 단정함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택감도라서 세련미를 갖춘 그런 셋업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돌아봐. 800필보다 빵빵해. 내려봐. 돌아봐, 돌아봐. 오히려 이게 좀 유니크하다. 아니, 형아 패딩 뺏어 입으면서 고생했지. 진짜 마리아노 컬렉션 같아. 형 거 기대지 말라 써있는데. 괜찮지? 응. 이게 생각보다 예쁜데? 진짜 후드에다가 입어도 이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입으니까 진짜로 좀 노는 사람 같네.
게임에서 오일남 아저씨. 안 들려요. 말하지 마세요.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아저씨가 대박 결투 터뜨렸잖아요. 네. 그래서 뉴스도 M오일로 대박이 났다. 아 M오일. 네. 아 네이비 색감이 못 보던 색감이어서 이제 너무 눈이 호강하는 것 같아. 너가 이제 비니 네이비 쓰니까 그래. 그런가? 예쁘네. 네. 작년 시즌 제품보다 좀 더 빵빵해진 느낌 들어요. 기분 탓이야. 하긴 제 건 좀 중고였어요. 예쁘네. 지존 돌아주세요. 후드 한번 써주세요. 원래 기존 MOL이 후드가 좀 얇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걸 좀 보완하는. 아니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이야. 오케이. 예쁘지. 와. 이게 이제 어깨 패드 들어간 블레이저 자켓인데 약간 딱 미드 기장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도 한쪽만 다트 들어와서 이것도 약간 디자인적 포인트기도 하고. 더블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싱글보단 더블이지. 유스만의 그런 약간의 드레시함도 느껴지는 것 같고 이거 되게 취향이다, 그렇지? 진짜 예쁘다 이거. 이거 진짜 예쁘다. 오늘 착장이랑. 저는 흐르는 안 아마 이거는 내가 볼 때 흐르는 것보다 패드 있으신 거 좋아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요즘 트렌드기도 하고. 근데 이거 진짜 예쁘네. 그리고 이거 진짜 예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벨루어 트럭커인데 색감 장난 아니에요. 엄청 세련돼 보이죠 지금. 잘 안 담기는데. 안 담겨? 네. 아 진짜? 네. 어떻게 안 담겨? 일단 확대샷 넣을 거니까 뭐. 느낌은 나. 그러니까 지금이 확대샷이야. 여기다 더빙 넣을 거야. 그래요? 아, 안 담겨? 얼마나 안 담기길래? 이게 보면은 여기가 엄청 좁아. 라펠이 엄청 이렇게 여기가 좁게 나와서 이게 조금 매력인 것 같아. 약간 그 목사님 스타일. 약간 신부님. 약간 신부님 스타일이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 포인트다. 그리고 어깨가 뭐 패드가 들어갔다기보다는 적당히 레귤러한 느낌. 그래서 부담 없이 접근하기 좋은 것 같고 엄청 묵직해. 그래서 따뜻한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이런 느낌으로 그냥 트라우저에 대충 걸쳐도 재밌는 그런 코트가 아닐까. 이쁘다. 벨루어예요? 네, 코듀로이서 오제. 아, 굉장히 터치감이 좋아. 약간 고급 수건을 만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SS의 MOL 블루종이 굉장히 히트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이런 독특한 선샷감의 MOL 블루종 하나 챙겨가면은 좀 나의 독특함을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예쁘네. 그렇지. 예쁜데? 공항도둑이다. 공항도둑 아니야? 공항도둑이요? 진짜 못한 짓말은. 괜찮죠? 오. 크리즈 아마 또 많은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근데 논란이 있기에 더 매력 있는 소재감이 아닐까. 맞아요. 래퍼들도 유명한 애들 논란 많은 애들이야. 네, 요즘 저스티스 보면 논란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나는 오히려 좋던데. 여기다가 뭐 크리즈 백까지 메고 그러면 조금 아우 너무 투머치. 너무 이제 투머치 같은데 이 정도 그냥 이제 평범한 착장 위에다가 이렇게 크리즈 재킷 하나 걸쳐주면은 이만한 자켓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금 퍼포먼스가 있는 옷들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 잘 붙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미니멀한 거 위에도 좋겠지만 이런 느낌에다가 위에 붙여도 잘 붙을 것 같아요. 네. 따라해주세요. 제가 입었던 자켓인데.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자켓인데 먼저 혼란을 입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제품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틀려요. 신관이 명관이다. 네. 제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레트로한. 네.
건달 같은데요 그 당시? 복고스러워서 좋은 것 같아 진짜. 의외로 약간 좀 체형이 작으신 분들보다는 저처럼 약간 풍족한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 아. 약간 이런 자켓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복덕방 진짜 괜찮은데? 복덕방 사장님 스타일. 어, 좀 괜찮은데 진짜? 그니까 오케이. 이건 이제 더블인데 제가 방금 전에 입었던 코트보다 훨씬 가벼운 느낌. 기장은 마찬가지로 길고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이 든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뭔가 조금 더 과감한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전 코트가 더 나은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다양하게 범용성 높게 입고 싶다 하면 이 코트가 훨씬 좋을 것 같은 느낌. 이번에 뉴스가 입어보니까 아우터들이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그쵸? 아우터가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진짜 트레커부터 시작해서 그런 느낌. 이건 어깨가 헤드가 있어서 흐르기보다는 이렇게 각이 딱 잡혀있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덜 부담스럽다?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잠그면 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갈하게 떨어진다는 점 이런 부분 좀 포인트 같아요. 오케이. 교수님 말씀이세요. 제가 블랙을 입고 싶었는데 블랙이랑 블랙 코트는 다 싹 다 입어주셔가지고 입을 수 있는 게 인색상이랑 카멜 색상밖에 없어서 좀 입어보았습니다. 네. 어 일단은 이 패턴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약간 지그재그. 국어 선생님 스타일인데. 아 사실 좀 카카오 여성분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쇼핑몰이 어딘지 아세요? 지그재그. 지그재그 패턴의 이런 체크감. 네.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을 사로잡은 그런 체크 패턴 가지고 아까 말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깨가 이렇게 각이 지어 있어가지고 좀 기뉴 특전대처럼 약간 좀 자신감 있어지는 네. 그런 어 좋네 좋아가지고. 자신감 있어지는 네. 코트.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코트가 의외로 약간 좀 찰떡인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유로운 실내색 입으면 살짝 감춤 약간 레온 같은 느낌도 주고 네. 약간 스트레이트 핏감의 팬츠 입어주면은 재미 네. 넘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용도 높은 코트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감이 브라운이지만 또 약간 멜란지 브라운 네. 그런 느낌이라 풍성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나이대에 구애받지 않고 입을 수 있는 그런 중후한 매력의 코트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단정하시네요. 오랜만에 단정하셔. 이건 이제 데미지 크루넥 니트인데 사실 SS에 이런 스카이 컬러의 가디건이 부클 가디건이 엄청 핫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입어본. 근데 일단 몸이 좀 좋아 보이는 느낌? 입으니까 펀칭으로 들어간 데미지가 심심하지 않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이 조금 두드러지는 얼마나 더 보여주실려고.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위치가 우연치 않게 맞아 떨어진다 한다면은 저쪽 아래? 아니요 저 아니에요 저 여기 있어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칫 뭐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 뭐 이 데미지 위치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적당히 어, 레귤러한 그런 핏감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하기 좋다. 맨날 똑같은 말 하죠. 뉴스가 원래 그래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또 멋스러운 느낌?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9ED인데 UED? 확실히 리버스라 그런지 시선이 확 간다, 그치? 근데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신었을 때 여기가 주름이 져야 그때부터 이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끈을 대충 했는데 이게 근데 43 사이즈인데 확실히 타이트하네. 43인데 제가 발 크기가 200, 평소 270 신거든요. 근데 좀 타이트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지금 대충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앞코는 좀 여유로운데 품이 좀 작은 느낌. 뼈가? 네 뼈가. 그래서 좀 더 섹시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이쁘다 진짜. 걸어볼게. 이런 느낌? 형님 넓은 데서 걸어. 오케이 앞으로 걸어보세요. 좀 이런 느낌. 와 진짜 이쁘다. 옆면 돌아서 특색 있네 혹시? 앞으로 걸어가세요. 가지. 멋있죠? 이거는 자수가 이제야 좀 보인다. 아마 VD는 이번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 정도 하고 저희 9월달이나 이제 조금 따로 또 할 것 같아요.
근데 VD랑은 원래 VD 바잉을 하세요? 네, 오스키라가 VD 바잉. 아, 그러면 그 연결이 되신 거구나. 원래는 처음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 오스키라가 예쁘네. 혹시 이렇게 퀼팅 느낌이 나는 이런 게 예쁜 것 같아. 지퍼를 아까부터 잘 못 잡으시네요. 겨울에 사실 이런 거 끝이지. 나 좀 반항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러고 다니는 거야. 반항하고 싶은. 오, 진짜 건방진데? 그렇지. 건방져 보이잖아. 이런 거지. 전체적으로 진짜 아우터들이 너무 잘 나왔다. 그러니까 아우터 진짜 예쁘다. 나는 개인적으로 푸퍼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 진짜 너무 예쁘네. 우리 오일이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쿨하게 데님 걸치고 그냥 진짜 뭐 이너에 후드 깐다던가 진짜 예쁜데 엄청. 말농장하는 돼지주가 있어요. 거기 주인집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에요. 와, 예쁘네. 굉장히 이 두꺼운 소재감의 이 가디건이 포근해. 몸을 팍 감싸 안아가지고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터치감 굉장히 부드럽고요. 이게 약간 빠지는 소재가 아니라 원래 나올 때 이런 모헤어 소재? 그렇기 때문에 뭐다 약간 좀 나 너무 까슬까슬거리는 거 싫어. 그리고 털이 잘 빠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딱 제격인 그런 니트 가디건이라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찌 보면 머리서부터 되게 자켓 같아요. 약간 니트 자켓? 그래서 약간 좀 다용도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자켓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쁘다. 이 자켓이 아마 제일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제가 소재감이 두 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랑 하나는 좀 펄 들어간 거. 요건 펄 안 들어갔잖아. 요거는 그냥 벨로 같고 펄 들어간 소재가 하나 더 있는 거. 그쵸? 와, 예쁘지? 잘 어울린다. 와, 요거 진짜 많이들 사시겠다. 느낌이 왔어요 지금. 근데 이번에 뉴스가 아우터가 진짜 대박이네. 사실 패딩 두 종류, 아니 다 풋볼까지 세 종류에 코트도 그렇고 진짜 아우터가 잘 나왔어. 더워서 못 입어도 미리 사놔도 될 정도의 그런 아우터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한 3시간 있었나? 한 3시간 있다 나왔는데 후기를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SS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SS도 좋았는데 FW도 훨씬 좋고 제가 평소에 과감한 옷들도 좋아하는데 그런 옷들이랑 같이 붙이기에도 좋은 옷들이 많고 근데 옷이 그냥 막 과감, 막 무지막지하게 과감하다기보다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선에서의 퍼포먼스가 있는 옷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에는 또 퍼블릭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꼭 오셔서 경험해보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W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꺼머랑 저랑 재미있게 다양한 브랜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구독 버튼 눌러야 되겠죠. 감사합니다.